전략공천으로 하남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예비후보가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지역 선거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독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남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잡힌 성장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현재 하남시장이 추진 중인 미사섬 일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대해선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민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남 시민들께서 추미애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저 추미애 진실로 하남의 복덩이가 되고 싶습니다.